이번에는 쇼박스 또그 조진세 조진세 예, 그분 그분에 대해서 그분 턱이 근데 매력적이네. 이름이 너무 이거 분명 맞죠?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조진세 그분을 놓고 보면은 참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셔서 지금 그런 콘텐츠를 찍고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정극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가 됐던 연기 쪽 정극 그런 것도 굉장히 하면은 잘하실 분의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약간의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틀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올해 들어오면서 운대 자체가 평행의 운대 어떻게 보면은 크게 확하니 개인적으로 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팀원에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상승의 기류가 같이 따르는 형국이다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올해 작년 재작년 참 많은 풍파수를 겪은 형국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사람이 왜 풍파나 고생이나 이런 걸 겪게 되면은 속에서 성숙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다 보니 나를 뭔가 표현을 하거나 뭔가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에서 표현을 해나갈 때 굉장히 농익거나 굉장히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형성이 되는 형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거에 있어서 공감 능력이라든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남들보다 좀더 디테일하고 성숙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계속 쇼박스나 뭐나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약간은 다시 한번 방송 쪽이나 뭐나 이런 데로 복귀를 좀 하셔서 같이 어떻게 보면 겹업이 되겠죠? 같이 겸업을 하시면서 나는 정극 쪽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오면서 조심해야 될게 건강수. 어떻게 보면 오장육부를 놓고 봤을 때배 아래쪽으로 해서 굉장히 탈이 있을 수 있는 형국이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형국이니 만지지 마세요, 사장님. 트리, 사장님도 지금 아프지, 아야지. 탈이 있을 수 있는 형국이니 그런 것만 좀 조심하고 나시면은 크게 걱정할 거 없고 고민할 거 없다. 근데 나는 왜 이분 어머니 얘기가 나오지? 이분 어머니가 올해 조금은 몰라, 안 좋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조심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둘, 아니 조세 아니고 선생님도 아래 안 좋았잖아. 나 밤에 오한이 들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작용 걸렸잖아. 너무 바빠. 아무튼 나도 그냥 배만 지고 그러니까 있었어. 우리 모두 진짜 건강이 최고잖아요. 조진세 씨 건강 꼭 지키세요. 돈도 다 필요 없더라. 건강이 있어야 그 돈도 쓰는겨. 아무튼.